그다음에 13번에 보시면요. ABC 세 개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성과 측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과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일단 이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게 예전에 저기 기출에서 인용을 했던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 수업 시간에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왜 이런 식으로도 설명해 드렸었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만약에 금융상품하고 결합을 했을 때, 금융상품과의 상관계수가 주식하고 채권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0.765, 얘가 0.123 이렇게 돼 있으면 뭐하고 결합을 했을 때 분산효과가 커진다고 그랬었어요. 얘가 되겠죠. 얘가 상관계수가 작다는 얘기는 수익률의 움직임이 반대로 간다는 얘기죠. 상관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1에 가깝다는 얘기고요. 작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익률의 움직임은 얘하고는 유사할 거고, 얘하고는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분산효과는 얘하고 결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걸 혹시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면 13번 문제를 답을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거기 2번에 가시면 ABC 부동산 모두 수익률의 움직임이 주식보다는 채권과 유사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A 부동산 보면 주식과의 상관계수가 0.76이죠. 채권은 0.46이죠. 어느 게 상관계수가 커요? 주식이 크잖아요. 그리고 B 부동산도 주식이 상관계수가 더 크죠. C 부동산도 주식이 상관계수가 더 크잖아요. 상관계수가 크다는 얘기는 수익률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좀더 유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주식보다는 채권과 유사한 게 아니라 주식과 유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1번에 보시면요. A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저위험 저수익 투자 상품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은요. 일단 수익률이 제일 작죠. 10%니까. 그렇죠? 근데 모두 작아요. 편차도 제일 작잖아요. 그러니까 1번, A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저위험 저수익 투자 상품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A 부동산은 기대 수익률이 10%잖아요. 그러니까 편차가 몇 프로라는 거예요? 7%니까. 안 되면 3%, 잘 되면 17%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B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익률의 기대치가 14%인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돼요? 15%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9%까지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차가 훨씬 더 어떻게 돼요? 크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도 크고 모두 큰 자산이에요. 위험도 크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제 그거 우리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 그 내용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 5번에 가면 금융상품과 결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타 금융상품 수익률과의 상관계수가 낮은 B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보다 좋은 포트폴리오의 구성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분산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관계수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상관계수가 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3번에 가면은 변이 계수를 통해서 각 부동산별로 수익률 단위당 위험을 측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계산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수익률 단위당 위험이잖아요. 당이라는 게 분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익률분의 위험이니까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A 부동산 있죠? 기대 수익률분의 표준 편차를 측정하는 게 이게 변이 계수잖아요. 수익률 단위당 위험이니까 수익률분의 위험이라는 얘기죠. 당이라는 게 분수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몇 프로고요? 10분의 7이니까 얘는 얼마 나오겠어요? 0.7 나오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B 부동산을 보시게 되면 얘가 14하고 얘가 얼마 나오겠어요? 15 나오잖아요. 그럼 계산하시면 얘는 틀림없이 1보다 크겠죠. 1.503, 뭐이 정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C 부동산 같으면 얘가 13이고 어떻게 돼요? 16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한1.07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변의 개수를 통해서 위험 조정 수익도 측정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이게 그때 시험에 나왔을 때요. 이게 단순하게 문제 지문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도 했어야 됐다고요. 이게 예전에 15회 때 인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의 구성이 조금 어렵죠. 안에서 문제를 또 풀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그 정도만이라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때 제가 뭐도 설명해 드렸냐면 평균분산 결정법의 이행성의 원리 있죠. 그 설명해 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거기 보면 4번 지문에 평균분산 결정법을 따를 때 투자자는 C부동산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고 A와 B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먼저 A하고 B 있죠. A하고 B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가 없죠. 평균분산 결정법의 사고가 뭐예요? 평균분산 결정법이라는 게 위험과 수익의 크기를 비교해서 투자를 선택하는 방법인데 평균분산 결정법의 지배원리라는 건 뭐냐면 기대수익률이 동일한 투자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것을 선택하고요. 위험이 같은 게 있으면 수익률이 큰 것을 선택하는 걸 지배원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A하고 B는 서로가 지배할 수가 없죠.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B는 C를 지배할 수가 있죠. B는 C보다 수익률은 크고 위험은 작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A는 수익률하고 뭐가 있을 때요. 표준 편차가 있을 때 얘는 이게 10%고 이게 7%잖아요. 근데 B는 이게 14%고 이게 15%잖아요. 근데 C는 이게 13%고 이게 16%잖아요. 그럼 먼저 A하고 B를 보시면 A와 B는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가 없다고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얘가 위험은 작지만 수익도 작잖아요. 근데 얘가 수익도 크지만 뭐도 커요. 위험도 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배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A하고 B 사이에서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B는 C를 지배할 수 있죠. 얘보다 수익률은 크잖아요. 근데 위험은 작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B는 뭐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C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A도 누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C를 지배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이걸 이행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C를 배제하고 A와 B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답이 2번이고요. 이거 수업 시간에 한 거 기억 안 나시나요? 이게 문제 풀이할 때도 해드렸다고요. 문제집 갖고 할 때. 그래서 왜 문제집 같은 거 하면 이게 왜 여러 개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시중에 보면은 문제집 중에 A, B, C, D, E, F, G 이렇게 여러 개 놓고요. 이행성의 원리를 쫙 펼쳐놓은 게 있다고요. 근데 이런 배열은 거의 나오기 힘들다는 얘기죠. 만약에 쓰면 이렇게 한 3개 정도. 근데 지금은 이런 것도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지문을 풀려고 그러면 이행성의 원리를 알아야 풀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를 높게 낸 거죠, 이게. 자, 그다음에 14번에 가시면요. 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요. 아, 1번 지문에 보면 임대인의 공급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죠.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 들어가면은 앞에 하고 뒤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같아진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급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임대인의 공급 탄력성이 지금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다 부담해야 돼요? 공급자가 다 부담해. 이런 얘기고요. 아,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라고 돼 있죠. 조세를 부과하면 수요자가 덜 부담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경우는 항상 조건을 줘야 돼요. 공급에 비해 수요가 탄력적이면 이렇게 주면은 수요자가 덜 부담하겠죠. 그죠? 근데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고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그러면 수요자가 다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공급에 대한 상대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의 표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고요. 아, 조세 부과 시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자원 배분의 왜곡이 적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균형 상태에서 시장 균형 가격이 1,000원이고요. 균형량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여기는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을 부과를 해요. 그러면 공급자는 이 조세를 가격에 반영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양을 조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면서 조세 부과의 크기만큼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 균형 상태에서 이때는 수요량하고 뭐하고 공급량이 일치할 때잖아요. 그런데 조세가 부과됐으니까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거기에 따른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든가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고요. 근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완전 비탄력적인 것을 가정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때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0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가격이. 어? 가격이. 이거 지금 한 10번째 그리고 있거든요. 이거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격이 불변이라고요. 왜 가격이 불변이냐면 이거를 이 가격에 반영하려고 그러면 이걸 줄여야 된다고요. 못 줄이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고요.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가장 이상적인 세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헨리 조지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요. 임대주택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탄력적이면 재산세는 임대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겠죠. 문맥상에서 보면은 임대주택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탄력적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우리가 탄소비대라고 한 거 기억하시죠?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적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단 얘기죠. 아,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물어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공급법칙 기억하시죠? 공급법칙. 공급법칙이라는 건 뭐를 의미를 하겠어요? 공급법칙이라는 건.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죠. 비례. 그렇죠? 가격이 상승하면 X의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이게 X의 가격이라고 가정할 때요. 그죠? 예. 네. X의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상승하죠. 그러면 뭐가 증가하겠어요? 공급량이 증가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은 이 가격의 변화에서만 양이 변하는 건 아니겠죠. 만약에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요건이 이거는 X의 가격이고 이거는 건축 원자재 가격이잖아요. 생산요소 가격.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는 X의 가격 있죠. 얘는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러면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이 늘어나겠죠. 공급량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는데 뭐가 변한 건 아닌 거예요. 가격이 변한 건 아니니까 이 선이 이동하겠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당해자와의 가격의 움직임은 이 선에서 이동이 발생하는 거고 이거 말고 다른 애들이 있죠. 가격 이외, 당해자와의 가격 외에 다른 요소가 변하면은 이렇게 곡선이 이동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1번에 보시면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 있죠. 이거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되지 않겠죠. 가격이 변했으니까 어디에서만? 네, 곡선에서 이동으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는 증가하고요. 장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수요는 증가하겠죠.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면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미리 판매를 하기 때문에 금기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여러분들이 왜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잖아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죠. 공급은요? 감소하죠. 여기는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고 여기는 또 오른 다음에 팔아야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더 떨어진 다음에 사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어떻게 돼요? 감소해야 될 거고 공급자는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증가하겠죠. 그렇죠? 수요자가 추구하는 거하고 공급자가 추구하는 게 틀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5번 지문에 가면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내용이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가면요.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자, 거기 보시면은 임대료 규제가 나오게 되면요. 저희가 왜 이거 해드린 건 기억하시죠?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어떻게 돼요? 얘는 줄죠. 임대료 보조를 해주게 되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식처럼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임대료 규제를 할 때는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는 어떻게 돼요? 낮게 규제했을 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때, 그렇죠?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공급이 더 많이 감소하겠죠.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하니까요.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으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 다음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때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1번하고 3번이 있잖아요. 그죠?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공급이 더 많이 줄고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한다고 돼 있죠. 그 얘기는 단기는 비탄력이지만 장기는 탄력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료 규제하면 임대료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면 수요는 늘어나겠죠. 근데 탄력적이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임대료가 하락하면 공급이 줄겠죠. 근데 탄력적이면 더 많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요.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때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이 활발해진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주거 이동이 저하가 되죠.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료 규제 같은 게 나오면요. 이건 100% 맞춰주셔야 돼요. 틀리시면 곤란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때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수요 함수가 그죠? 100-4QD일 때 얘가 몇 배로 증가하면요. 두 배로 증가하면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하라고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때 얘가 이제 P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여기가 수량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는 양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렇게 나올 때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요거를 갖다가 2로 나누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P가 들어올 때는. 그죠? 근데 만약에 양이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더 하시면 된다고요. 두 개. 원래 이게 시장 수요 함수는 그 각각의 개별 수요량을 다 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으로 명시가 돼서 식이 정리가 돼 있으면 그냥 더 하시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자, 수요 함수가 자, 보면은요. A의 수요 함수는 100 마이너스 몇 피래요?
100-4p 이렇게 줬잖아요. 그 다음에 b의 수의 함수는 200-p라고 줬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00 마이너스 얼마? 5p. 그렇죠? 더하면 된다고요. 그냥. 그럼 답이 3번이겠죠? 기억하시나요? 이거? 얘는 이 배열로 한 번 나온 다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학생들이 이 요령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내면 그냥 찍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 얘 양을 기준으로 나오면 그냥 뭐 하면 된다고 했어요. 더 하면 된다고 그러는 게 저희가 그때 이렇게 해드린 거 기억하나요? 임의의 가격선이 이렇게 있을 때요. 만약에 100원이라고 그랬을 때 자, A에 대한 개별 소비가 얼마냐면 5개. 같은 100원에서 B의 소비가 몇 개냐면 7개. 그러면 시장 수요 곡선,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할 때는 A하고 B를 다 뭐 하면 된다고 했어요. 뭐 더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Q로 나오면은 그냥 더 해버리시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배웠던 건 기억하시나요? 네. 뭐 부정하셔도 증거 영상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오래간만에 갑자기 문제가 툭 나오면요. 그러면 또 생각나기 힘들어요. 그죠? 어디선가 본 거는 같은데. 그죠? 예. 그 다음에 18번에 보시면요. 투자 대안의 선택 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요. 거기 2번에 보면요. 평균 분산 지배원리에 의하면 동일한 위험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수익률이 높은 포트폴리오가 수익률이 낮은 포트폴리오를 지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제 문제 구성은 이제 그건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제 그렇게 해드린 거죠. 아,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있죠.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거는 뭐가 같으면요.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은 뭐가 작은 투자안을 선택을 해요. 위험이 작은 투자안을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평균 분산 지배원리라는 것도 있죠. 그러면 평균 분산 지배원리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겠어요? 이거죠.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투자안이 다른 투자안을 지배하는 거죠.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애가 다른 투자안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 분산 지배원리는 이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논리예요. 이 투자자에게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가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한 거 기억하시나요?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는 평균 분산 지배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죠.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표준 편차일 때 만약에 편차가 2%일 때요. 여기 B가 있고 C가 있으면 우리 뭐를 선택하겠어요? 그럼 B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지금 위험의 크기가 같으면 뭐가 큰 애? 수익의 큰 애를. 그죠? 그러면은 이 점에서도 마찬가지죠. D하고 만약에 E가 있으면 뭐를 선택하겠어요? D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연결한 선이 바로 무슨 선인 거예요? 그게 효율적 전선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면요. 두 투자안의 수익률이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에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의 의미를 알려드렸죠. 두 개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의 크기가 100%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 1인 거죠. 그죠? 그래서 1만 아니면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1이라는 건 100%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틀린 건 5번에 보면요. 평균 분산 원리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가 아니겠죠. 변이계수. 변이계수를 기준으로 투자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까 저희가 변이계수 대입해서 한 거 기억하시나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의 크기를 갖고 측정한 거죠. 아, 그리고 저기 19번에 대한 거는요. 그냥 간단하게 참고하셔도 돼요. 자본시장에서의 이자율이 연 3%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모든 투자자들이 부동산의 위험과 유동성 제약에 대해서 연 4%의 수익률 프리미엄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세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 임대료의 연 수익률은 최소 얼마가 돼야 투자 가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의 이자율이니까 무역률이 3%에다가요. 위험에 대한 대가로 몇 프로? 5%를 갖다가 4%의 수익률 프리미엄을 요구했다는 얘기죠. 그럼 두 개 합하면 7%인데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년 부동산 가치가 몇 프로 상승하니까 2% 상승하니까 이거 빼서 7% 계산을 안 돌려요. 그런데 19번 같은 유형으로 예전에 한번 나왔던 설례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이인청이 들어갔던 게 뭐냐면 세금 등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부동산 자본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다른 자산에 대한 가치의 변화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반드시 부동산 가치만 상승한다고 단정질 수는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인청이 그때 제기가 많이 됐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 배열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그냥 그런 내용이다라는 정도로 보시고. 이게 그 여러분 시험에서 이때부터 이인청을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11회 이에는 이인청이 없었고요. 시험지도 못 갖고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인청도 받아주고 시험지도 이제 바깥으로 이제 유출이 되고 막 이랬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초기에는 이 10회까지는 뭐 문제도 공표가 안 되고 답도 발표를 안 하고 그냥 합격자만 발표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인청 들어가야 되는데 입대 때 인청이 생겼는데 이게 예전 같을 때는 이 안에 오류가 있었던 문제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냥 묻혔단 말이죠. 근데 이때가 되면서부터 뭐가 인청이 많았다가 특히 많았을 때가 이때예요. 12회 때 이때 인청 무지나 많이 들어갔어요. 이때 그러고 난 다음에 13회하고 14회 때 있죠. 예, 네. 이때도 오류가 몇 개씩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15회 때 이런 오류를 줄이고 예, 문제에 대한 어떤 격을 높이고 막 이런다는 취지에서 15회 때 이때까지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관리했다가 이때 하나만 그 당시에 토지공사가 관리했어요. 시험을. 아주 이때가 난이도가 역대 제일 높았던 거죠. 아, 지금은 뭐 이런 별로 안 나오니까 참고하셔도 되고요. 아, 그리고 20번에 보시면요. 대상 부동산의 순영업소득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아, 요런 배열 비슷하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아, 실전에서는요, 면적을 1800을 주고요, 80% 정도만 임대가 가능하다. 유효 임대 면적에다 그렇게 출제했던 설례가 있는데 비슷한 거죠. 근데 여기는 연면적이 2000이잖아요. 근데 몇 프로만 그 임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80%. 그 조건은 똑같이 준 거죠. 근데 이거는 계산이 좀 더 쉽죠. 여러분 예전에 시험에는 1800평방미터인데 여기에 80%만 임대 줄 수 있다 이렇게 줬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제 1440. 그 임대료는 이 평방미터당 5000원 이렇게 줬는데 우리 문제는 이제 6000원을 준 거죠. 그러면은 1600평방미터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요? 예, 6000원을 곱하시게 되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960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가능 총소득이죠. 이게 가능 총소득에서 뭐를 빼야 돼요? 공시를 빼야 되는데 공시를 몇 프로 줬어요? 10% 줬죠. 그러면 여기서의 계산을 하실 때는 이런 얘기죠. 공시율이 만약에 10%가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 10% 공제하면 96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6만 원 이렇게 공제해도 되고요. 960에 곱하기 0.9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수치는 나올 테니까요. 그죠? 똑같은 개념으로. 그러면 한 864만 원 정도 나오죠. 그러면 얘가 유효 총소득이 될 거고요. 여기서 뭐를 빼야 돼요? 경비를 빼야겠죠. 예, 네, 근데 경비가 몇 프로 줬어요?
35% 줬잖아요. 그럼 경비가 35%란 얘기는 864만 원 곱하기 0.65 해도 되겠죠. 35% 공제니까 똑같은 밸리드죠. 그러면 계산기로 0.65를 치시는 게 바로 수치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35%를 공제한 다음에 금액을 구해서 여기서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864만 원 곱하기 얼마? 예, 0.65 하게 되면은 금액이 바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561만 6천 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서 원래는 864만 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 35% 계산하면 302만 4천 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다시 302만 4천 원을 계산기로 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또 864만 원에서 빼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걸러줘야 되니까 차라리 그냥 864만 원 곱하기 0.65 하면은 그냥 이 값이 바로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냥 이거를 한 번에 계산한다는 논리가 이제 이런 거죠. 960만 원 곱하기 얼마? 0.9. 0.65. 그러면 바로 순영업소득이 나온다는 가정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21번에 보시면요. 아, 내부 수익률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요. 내부 수익률이란 투자에 대한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갖도록 하는 할인율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년가가 뭐가 되는 할인율이에요? 수년가가 0이 되게 하고요. 수익성 지수를 1로 순영이하고 수율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2번에 보면요. 내부 수익률은 복수의 해가 산정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복수의 해라는 건 뭐냐면요. 복수의 내부 수익률. 복수의 내부 수익률을 산정할 수 있는데 근데 다만 이렇게는 줄 수가 없고요.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산정하는 경우는 기간 중에 재투자하는 사업에서만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전통적인 투자 사업과 비전통적인 투자 사업이라고 또 나눠져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투자 사업은 중간에 다시 재투자를 하는데 비전통적인 투자 사업은 재투자를 하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거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원래 표현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3번에 보면 적용되는 할인율이 커짐에 따라 현재 가치는 작아지게 되는데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가 0이 되게 되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다 했으니까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같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수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뭐로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표현을 조금 아슬아슬했지만 어쨌든 예,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뭐 힘든 거는 어쩔 수 없으시더라도요. 아, 수년가는 이제 유입의 현가에서요. 유출의 현가를 뭐를 하고요. 차감하고요. 얘는 유입의 현가를 뭐로 유출 현가로 나눠주고요. 얘는 유입의 현가하고 유출 현가를 같게 해주는 거죠. 같게 해줌으로써 수년가를 뭐로 만들어주고요. 0으로 수익성 지수는 뭐로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다 이걸 했고 그래서 이 순영이는 뭐 잘한다고 그랬어요. 빼기 수일이는 나누기 작년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순영가 답 물어본 게 그거 기본적인 것만 하시더라도 그 다음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얘는요. 얘는 뭐하고 비교해요? 얘는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출제자들이 이거를 이걸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건 또 순간적인 착각이 발생하는 거예요. 한번 0하고 1하고 막 이런 거 하다가 그잖아요. 그렇게는 틀리시면 안 되고 둘 다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 쓴다고 그랬죠. 얘만 할인율로 못 써요. 얘만 내부 수익률 쓴다고 그랬죠. 얘만.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수년가법이 얘보다 더 우수하다고 그랬었죠. 네, 그런 기본적인 거라도 조금 해주시면 돼요. 만만치 않죠.
예, 근데 같게 만들어주는 건, 예,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아슬아슬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계속 그분에 대한 거를 계속 달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19번도 그렇고 21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예, 시험상에서는 애매한 표현으로는 안 줘요. 뭐가 들어가니까요. 이인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주면 확실하게 줘요. 확실하게.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실전 문제는요 간결하게 줘요. 진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아는 분이면. 예. 자, 그다음에 22번에 보면요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역연금 저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리버스 모기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생활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만약에 10년 후에 예상되는 주택 처분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저당 대비액이 3억 원이고요. 저당 기간이 10년, 이자율이 연 12%라면 매월 일정하게 얼마씩을 지급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우리가 융자를 받았을 때 갚아나가는 원리금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 쓴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지급받을 때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 계산하려면 못 쓴다고 그랬어요. 그럼 감채기인계수 쓴다고 그랬죠. 근데 감채기인계수에 대한 것이 2번에 가면 감채기인계수가 되어 있고요. 연 12%니까 월 1%겠죠. 예, 그리고 10년이니까 매월 단위니까 120월로 표시를 해야겠죠. 그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나요? 이게 주택금융공사법에 대한 부분이 시행령에 대한 것이 또 개정이 돼가지고 연내 시행 예정이라고. 예, 그래서 연내 시행을 하는데 10월에 시행하지 않고 그냥 12월 정도에 시행을 하면은 여러분 시험하라고 전혀 무관하고요. 이번에 바뀌는 게 뭐냐면요. 주택연금은요. 종신 지급하는 게 있고요. 종신 혼합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신 혼합이라는 것은요. 50%의 범위 내에서 연금 지급액의 50%를 일시불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 가격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한 1억 5천 원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일시불로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연금 대상이 되는 주택은요. 기존에 대한 대출이라든가 또는 보증금을 받고 전세를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기존에 융자가 설정이 되어 있거나 전세가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은 보증금을 빼주거나 상환을 하기 위해서 이 50%를 융자를 해주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가족 간의 관혼상제 있죠. 막내가 이번에 갑자기 결혼하게 되면 목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데 문제가 얘가 3억짜리인데 3억에 50%면 1억 5천이잖아요. 그죠? 근데 융자가 2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한도로는 연금 신청이 불가능하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계신 양반들이 노인 양반들이 소득은 없는데 이거 원리금 상환할 때가 이게 힘에 부치게 되면 잘못하면은 경매로 넘어가는 사태도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도를 90%로 늘려주는 거예요. 90%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시다 보면은 몸이 안 좋으면 요양병원으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자녀들이 봉양한다고 모셔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실제 거주 요건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는 조건으로 그 조건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골자로 해서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그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언제 매도래 시행하겠다고 하지는 않고 연내 시행이라고만 얘기를 한 거예요. 연내. 그러니까 연내니까 애매하잖아요. 어쨌든 상황을 보고 10월 시행만 아니면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 법령이 이때 시행 기준이라고요. 뭐 지금 정도야 뭐 큰 변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하게 됐으면은 기존의 대출을 상환을 해버리면요. 연금 어차피 이게 지금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양반은 이걸 가지고 뭘 활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90%라도 해주게 되면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서는 자유스러울 거고 한 달에 단 얼마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작더라도 연금은 지급되고 예 그렇죠. 평생 거주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나중에 정이 이게 몰리다 보면은 이 집을 팔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럼 세를 전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피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요즘 저기 시험이 임박해가지고 제가 이제 관련 법령 이런 걸 이제 계속 수시로 확인을 하는데 확인해 보면은 막 근래 또 바뀌어가지고 뭐 10, 아까 얘기한 대로 11월 그 시행일 보는 거죠. 11월 시행 그러면 넘기는 거고 1월 시행 그러면 넘기는데 갑자기 저렇게 연내 시행 이렇게 나오면은 또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또 확인을 계속 해봐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죠. 자, 그다음에 23번에 보시면요. 서울에 거주하는 A가 다음과 같이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금액이 있죠. 아, 이거는 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할 때는 그냥 곱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주택 가치에다가. 주택 가치가 얼마냐면은 6억 원이죠. 예, 6억 원에 대한 담보 인정 비율이 60%니까. 66에 36이니까 담보 인정 비준하면은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예, 3억 6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있죠. 총부채 상환비를 적용하게 되면 여기가 연 저당 상수고요. 연소득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DTI 비율을 곱하고 여기서 기타 부채가 있으면 이거 빼주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연소득이 얼마를 줬냐면요. 7천을 줬죠. 근데 DTI 비율을 몇 프로 줬냐면 40%를 줬단 얘기죠. 그럼 47에 28이니까는 2800이겠죠. 그죠? 근데 현재 사업자금 대출로 연간 1200만 원의 부채 상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 빼줘야 돼요? 1200을. 그럼 남는 게 얼마 남겠어요? 1600 남는데 연 저당 상수를 0.08을 줬죠. 그러면은 2억 나온다는 얘기죠. 요. 이게 작아지면은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에 2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근래는 저당 상수 주면은요 0.1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0.1로 주면은 거의 그냥 암산으로 계산이 가능하게끔 유도하니까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24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점증 상환 대출이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적은 방식이죠. 예, 그래서 미래 소득이 보장이 되는 젊은 부부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원리금 균등에 대한 부분 있죠. 예, 원리금 균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거 원리금 상환 방식에 의한 구별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원금 균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증식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얘는 원리금에 대한 부분이 얘는 균등하고 얘는 체증하는데 얘는 뭐 한다고 그랬었어요? 얘는 체감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원리금이 뭐 하는 방식이에요? 체감하는 방식이죠. 그죠? 얘 보시면은 매기간 갚아나가는 원금은 어떻게 돼요? 균등하죠? 이자는 어떻게 돼요? 이자는 줄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원리금 균등이죠. 얘는 매기간 갚아나가는 원금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이자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공통점은 이자는 줄어들어요. 그죠? 이자는.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는 가끔 물어보는 거죠. 원리금에서는. 원리금 안에서는 원금과 이자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제목으로는 안 나타나고요. 얘는 원금 균등하에서는 원리금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제목에서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요거를 가끔씩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번 질문에 보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에 의하면 대출 기간 중에서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중에 대출 원금 분할 상환액의 규모는 점점 늘어난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겠죠. 그리고 원리금 균등분할은요, 점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초기에 자금 회수가 빠르겠죠. 근데 이제 물어볼 때 초기에 자금 회수라기보다는 원금 회수가 빠르다 뭐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점증 상환 대출은 주택의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단기간에 양도 차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초기에 상환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대출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은요,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으로 원금을 상환한다니까 틀렸겠죠. 동일한 금액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죠. 원금 상환액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25번에 가면요. 비율 분석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를 물어봤죠. 자, 5번에 가면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 2라는 얘기 있죠. 네, 부채 감당률이 2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얘가 2라는 얘기는 부채 감당률이 2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2라는 거는. 얘가 얘 두 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만약에 1.5라고 얘기한다는 것은요.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의 1.5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것도 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냐면요. 아, 순영업소득이 뭐 한 150만 원? 뭐 한 100만 원 이렇게 줬을 거예요. 100만 원일 때 연간 그 100만 원이고 부채 감당률이 2일 때 연간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200만 원인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순영업소득이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연간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200만 원인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왜 틀리냐면 얘가 지금 부채 감당률이 2잖아요. 그 얘기는 순영업소득이 얘 두 배란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얘가 2고 얘가 100만 원이면 얘는 얼마밖에 안 돼야 돼요. 50만 원밖에. 근데 200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이런 식의 배열로 출제한 적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표현을 좀 알아두시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는 걸 알고 1보다 작으면은 이걸로 이거 못 감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의 또 배열이 나오면 그렇잖아요. 이 기출에서 한번 썼단 말이죠. 그럼 또 이런 배열로 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인간이 또 이건 안 가르쳐줬는데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활용을 할 때 그래서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요. 1번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훨씬 큰 경우에 대부 비율이 매우 높다면 정해 지렛대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고 돼 있죠.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빌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효과가 정해 지렛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리고 나중에 대부 비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비율이 있을 때요. 부채 비율이 있을 때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 크기를 부채 비율을 나타낸 건데요. 만약에 여기서 대부 비율이 20%라고 나오잖아요. 몇 프로? 20%. 그러면 얘가 몇 프로가 돼야 돼요? 일단 집어넣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비율은 얼마라는 거예요? 100이요, 100. 100인데 지금 빌린 게 몇 프로라는 거예요? 20. 그러면은 여기다 20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100에서 20 집어넣으면 남는 게 얼마겠어요? 80인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 이게 25%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대부 비율이 몇 프로라고, 대부 비율이 만약에 40%라면 어떻게 돼요? 40%면은 항상 모생관 전체가 100인데 빌린 게 얼마? 40이면 내 게 얼마겠어요? 60.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한 66%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빌린 게 얼마냐면 50%예요. 5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50분의 50일 거 아니에요. 50분의 50이면 몇 프로? 100% 나온다고. 1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몇 프로? 1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60%면 어떻게 집어넣으면 돼요? 어? 여기 얼마? 여기 빌린 거 60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100에서 60 뺐으니까 나머지가 얼마겠어요? 40. 그럼 40분의 60 하면 1.5 나오죠. 100분율 뒤에 곱하기 100이 있으니까 150%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가끔 쓰기니까.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 지문으로 이거 쓴 거예요. 이거 50%일 때. 얘가 50%면 얘는 100%다. 그리고 이거를 바꿔줘가지고 틀린 답으로 준 거예요. 작년 시험 문제에. 예, 그러니까 이런 비율 정도는, 그러니까 요령은 어떻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부채 비율에 가서 100을 놓고 빌린 게 위로 가고 내게 밑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계산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은 26번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쉬셔야겠네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마무리하시죠.